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박에다가 작년 겨울에 심어놨던 스칼렛인데요. 너무 이제 커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커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사각 풀분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밑에 양파망을 깔았고요. 이거 사각 풀분인데요.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. 기름 마사를 좀 많이 넣고 물빠짐 좋게 밑에다가 좀 굵은 마사를 깔았고요.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하겠습니다.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많이 성장을 했네요. 이게 굉장히 잘 자라가지고 이게 각이 터져버렸어요. 옆으로 쪼개져 버렸어요.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게 성장이 구석에서도 잘 됐네요. 굉장히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요. 흙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심겠습니다. 여기다가 계란 껍질 좀 섞고 성장이 안 돼서 중간이를 하는 것 같으면은 흙을 싹 털고 이렇게 새 흙에다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성장이 잘 됐는데 이게 박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기를 수가 없어서 분갈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쁘게 길러주려고 합니다. 길러보려고 합니다. 조금 더 깨끗이 털어주고 심는 흙은 계란 껍질하고 커피가루하고 마사하고 또 상토와 펄라이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섞었습니다. 요거로 계란 껍질은 꼭 막을 제거하고 잘게 부숴서 흙에다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심으시면 영양 섭취도 되고 좋습니다. 여기다 마사를 올리겠습니다. 깔끔하게 잘 심어진 것 같습니다. 넓은 분에서 이제 마음대로 성장을 잘 하겠습니다. 작년 가을에 수확해 놓은 박이 있어서 너무 예뻐서 그 박에다가 한번 다육이를 심어 봤거든요. 스칼렛을 이걸요. 근데 심을 땐 너무 이뻤는데 이 스칼렛이 이제 그동안 너무 커서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대로 기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깔끔하니 예쁘게 잘 심어진 것 같고요. 이대로 성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풍성하니 예쁘게 자라고 수영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